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기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은 맨 처음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.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기다리지 않았어요. 기다림이 필요합니다.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녀들에게는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.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술수를 쓴다면 결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했을 때는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.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그 이후에 나타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독자 이삭을 주셨지만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테스트를 받게 되었습니다.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영적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.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날 노예처럼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롭게 이 땅을 선택하며 살아가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우리는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할 때 이 땅에서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상태가 거의 죽어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그러한 수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선물로 이삭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기다리지 못한 대가를 테스트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마음을 느낄 정도의 테스트를 받게 된 것입니다.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테스트할 때에 통과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.